오케이, 선물은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오늘은? 그렇죠. 오늘도 사람 소개하는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오늘 10호인데, 9호에서도 사람 소개하는 거 배웠죠. 그렇죠? 오케이, 9호에서 한 것은, 9호에서 배운 거는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잘 가, 수고했어요. 30분 장씩 티박스하고 숙제 오세요. 오케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시스터 있어요? Do you have a sister? 있죠. Do you have a brother? 없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가족관계는 같이 안 사는 친척들이죠. 그렇죠? 뭐 같이 살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하여튼 조금 더먼 가족관계에 대해서 오늘 배웠고요. 그래서 9호에서는 가까운 가족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9호에서 배웠던 것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뭐 이런 표현은 몇 학년 때 배운 거예요? 3학년 때 배운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남자가 누구냐? 그는 누구니가 그는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남자는 그는 여기 써 있는 게그 남자는 누구니라 뜻이잖아. 이 그가 그 남자잖아. 오케이. 그래서 who's he죠. 어? 네? 아, 다른 거 같아요. who's는 뭐의 줄임말이야? he. 그러니까 who가 무슨 뜻이야? 누구? 얘를 보고 뭐라 불러? 이스야? 응? 비동사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am, is, are. 이다 있다. 그러니까 he는 어떨 때 쓰는 거야? 희는 대상이 대상이 남자 한 명이 또 쓰는 거죠. 그러니까 hey, who is he? 했더니 우리 아버지셔 입니다. 그래서 He's my father 모릅니까? 뭐 이렇게 어려워 합니까? father 어떻게 써요? Okay. 그래서 he's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he is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보고 누가 다라고 선생님이 부릅니다. 누가? 그가. 나의 아빠이다. 그럼 여기에 비동사는 이다일 수도 있고 있다일 수도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뭐예요? 이다예요. 있다예요. 이다. my는 나의. father는 아빠니까 is my father가 나의 아빠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린 건 누가 다의 덩어리라고 하면 누가 다. 누가? 그가 나의 아빠이다. 그렇습니까? 자, 나의 아빠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나의 아빠. 나의 아빠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구? 나의 아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은 거야, 여기서? 그리고 묻는 말 만들려고 he is를 어떻게 해놨어? 뭐래요? He is를 is he 한 거죠.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지만 is he는 묻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묻는 말 하려고 여기 he is야, is he야? Is he? 그는 행복하니? Is he happy? 그는 괜찮니? 너 괜찮니? 그는 괜찮니? 네? He's he는 뭐야 도대체? He's is he okay? 내가 괜찮은가? Am I ok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너의 아빠니? Is he 너의 몰라요 영어로 너의? You are Is he new?
You는 너구요. 너의 너 아빠야. 너의 아빠야. Is he your father? 됐습니까? Okay, he's my father. He's my father. Okay, 계속해서 그 여자 누구니? Who's she? 아이고. Who's she? Okay, 똑같이 뭐 해주는 말이고 who is. 그래서 is she 하고 있죠. Is she 하니까 또 is he 하듯이 묻는 말 된 거고요. She는 대상이 뭐일 때? 여자 한 명일 때 쓰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나의 엄마야. 나의 엄마야. Is she my mother? Mother 어떻게 써요? M-O-T-H-E-R. Okay, is she my mother? 어? 그녀는 나의 엄마다가 is she my mother입니까? 아 그래요? 어, is she 뭐 하는 말? Is she? Is she 묻는 말 아니야? Is she? 어? Is she my mother? Is she my mother는 무슨 뜻이야? 나의 어머니인가? 그녀가 나의 엄마인가요? 잖아 이게 뭐야 이주씨는 이주씨는 묻는 말 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는 말 하고 있습니까? 묻지 않는 말. 그럼 이주씨야 she is야 she is my mother 하고 마침표 해야 될 거 아니야. she is니까 마침표고 이주씨니까 물음표고요. 똑같이 she is는 she is. 오케이. 나의 엄마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 누구 나의 엄마, 누구 나의 아빠, 누구 나의 시스터, 누구 나의 브라더 서로 어울리죠. 엄마니까 누구라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나의 엄마라고 하고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이게 뭐로 바뀌고 이게 자 나의 엄마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얘가 뭐가 바뀌고 후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묻는 말에서 후가 중요하니까 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도 묻는 말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시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시 했으니까 물음표 된 거고 대답할 때는 거꾸로 묻지 않는 말이니까 이제 시가 she is가 된 거고 후에 대한 대답 my mother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Okay.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계속해서 그 여자 누구야? Who's she? 빨리 빨리 얘기하세요. Who's she? 그랬더니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he is my sister. She is my sister 어떻게 써요? S-I-S-E-R 그니까 she's my sister. 자, 근데 이런 대화는 되게 이상한 대화야. 어디가 이상할까요? 그래서 he is my mother. 여긴 남자인데 여자를 얘기해주고 있죠. 뭔가 틀렸다고요.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든지 그리고 뭐도 이상하냐? 얘도 이상하죠. She is my father. 어디가 이상해요? 이게 없다 치고 She is my father. 어디가 이상해요? 파도는 바꿔지는데 신은 그렇죠. 이런 것도 안 돼요. 됐습니까? 남녀 차별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거기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rother 어떻게 써요? brother. B-R-O T-H-E-R 그렇죠. brother. 오케이. 수고했습니다.